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듣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듣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좌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셨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 생물과 스물네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시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군중은 임금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군중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우셨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군중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예고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복음서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의 선포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하느님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암시합니다. 예루살렘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예루살렘은 그다지 평화롭지 못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이며 사도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파괴되고 아픔을 간직한 곳은 기쁨을 선포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는 희망을 통하여 구원을 향한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느님의 구원 업적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가 일을 마치고 마트에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마트 앞에 늘 그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호떡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늘 호떡이 잘 안 팔리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셌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비 온 다음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호떡집에 정말 불이 났더라고요. 그 호떡이 추우니까 따뜻한 게 먹고 싶고 또 그 향기, 그 맛있는 그 굽는 그 향기에 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따끈따끈 어묵. 아, 이거 겨울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그냥 국민 간식이죠. 이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아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은 정말 더 간절하겠구나. 저걸 어떻게 저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밴드에서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보지도 못한 처음 만나는 그런 분을 그 사람의 그냥 말만 글로 된 몇 글 읽어보고서 그게 정말인지 사실 의심이 되잖아요. 함부로도 믿을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사정이 안 좋은데 아이의 간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자 좀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그 밴드에다가 올렸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서 제가 황창현 신부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거기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쌀도 얻을 수 있다. 좀 쌀은 받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또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선뜻 또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지도 않았고 안면도 없고 또 오늘 처음 그냥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게 저에게 굉장한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뭐 바쁜 일상에 뭐 이게 시간이 약간 흘러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호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과자가 먹고 싶고 그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을까, 온라인상으로. 그거를 약간의 의심으로, 내민손을 뿌리친 저도 약간은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점점 따뜻한, 더 추운 이 날씨에 이런 따뜻한 온정이 서로에게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좀 흘렀으면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서로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